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요령성. 뭐 이 중국이 이제 여섯 군데 성이 전부 앞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요. 왜? 뭐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를 가져가려다가 못 가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기만 참으면 이수진이나 월지문동이나 강감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영장군이나 이런 특수한 장군들이 우리나라를 이성계 뭐 위화도 해군을 했지만 이런 특수한 장군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중국이 못 가져가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티베트는 하루아침에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이 사람이 모택동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모택동이가 쫄딱 망해가지고 국공연합할 때 국민당에서 쫓겨가지고 전쟁하다가 국민당한테 달라붙다가 공산당이 져가지고 평양으로 도망을 와요. 모택동이가. 도망하니까 김일성이가, 어서 봐요. 김일성이가 모택동이를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모택동이를 다시 데리고 중국으로 쳐들어가, 북한군이. 그래가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이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줘. 김일성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들에는 김일성이가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역대 주석들이 김일성이 앞에는 그냥 꼼짝을 못한 모택동이를 구해줬고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기게 해줬으니까 김일성이가 중국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야. 국가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한테 꼼짝 못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빚을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수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풍수적으로 봐도 여기가 금인데, 우리가 뭐예요? 토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우리가 없으면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요렇게 생긴 우리나라 지도가 뭐 요렇게 이상이 생겼지만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나라의 서쪽 콧구멍과 부산 콧구멍에서 들어가는 기가 요렇게 만나가지고 요게 중국으로 가요. 러시아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남방에서 오르는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가 콧구멍이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의 콧구멍을 막아버리면 아시아 뿐이 아니라 세계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전 영토의 콧구멍이야. 그래서 이 콧구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서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요 러시아에서 유라시아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남 미국도 전부가 다 한반도야.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야. 그 아파치 족을 왜 아파치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 족이라고 그래. 아파치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근데 아버지 그러거든 자기 아버지를. 그게 누구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미국 영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체가 우리 한민족이 살던 땅이라니까. 우리 동족들이 가면 전부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한국말하고 비슷해. 아버지 오만이 그러고. 그러면은 이 아버지족을 서양 사람들이 무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뺏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영토도 내나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또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이 땅의 콧구멍에 내가 온 거예요. 숨구멍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국이나 EU가 중국 내게 살려요. 중국은 여기다 수출 안 하면 망해.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내게 살려. 여기는 생명의 은인이니까 중국 공산당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예요? 많은 기술력을 중국에 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중국은 많은 걸 우리한테 팔아먹고 우리도 팔아먹고 이래서 우리하고 중국은 이게 여기는 혈맹관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한국이 볼 때는 중국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마치 미국과 중국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고 여기는 혈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이 볼 때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계 콧구멍, 숨구멍을 쥐고 있는 땅이야, 이게. 부산 콧구멍 같이 생겼죠? 네. 예? 여기, 전라도 여기.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는 누가 나왔죠? 김대중. 여기는 뭐는 여기는 거제도는, 하이도는 김대중. 거제도는 김영삼. 이 양쪽 콧구멍이야.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에서 앞으로 반드시 일본에서 해저 터널이 뚫려지면은 거제도로 들어와요. 콧구멍이 여기니까. 거제도 돌아서 하이도 쪽으로 가야 돼 또. 여기 와서 이리 올라옵니다. 이래서 서울로 와요. 이해가시죠? 이 도로가 이리도 가지만, 경부도 이리도 올라가겠지만, 이리 와서 이리 두 개의 콧구멍을 지나서 올라오게 돼 있어. 해저 터널이 뚫려지면은. 그래서 해저 터널도 거제도 쪽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요 지역 일대에서 나는 서울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자라죠, 그죠? 요 동쪽 콧구멍에 와서 자라잖아. 여기서 자랐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몇 명 나왔습니까? 경상북도에서만 4명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 경상남도에서만 2명이 나와.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거의 다 경상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 대통령 몇 명 나왔어요? 한 명이야. 그 경상도는 6명 나오는데 여기는 한 명. 그러니까 굉장히 인재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이 왼쪽 콧구멍이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청룡. 이게 자청룡 미국이잖아. 중국은 우베코에 있어요. 그래 우베코는 여자야. 자청룡은 남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세니까 이 입김이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여자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자이기 때문에 기가 약해.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강제우성. 강제우성 아시죠? 강제, 강동성. 뭐, 이 성대 길림성, 요령성. 뭐, 이 중국이, 이제, 여섯 군데 성이 전부 앞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요. 왜? 중국 공산당원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알아줬는데 지금은 공산당원들이 제일 나쁜 차를 타고 다녀요. 집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공산당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롤스로이스 벤츠 타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을 알기를 아주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부패하니까. 너무 도둑놈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앞으로는 인터넷 때문에 중국은 최고의 인터넷 앞에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민의 90%는 우리의 60년대 생활을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받는 월급의 10분의 1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노예와 비슷해. 거기서 한 1%가 부자고 나머지만 한 9%가 이제 조금 살만한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중국은 거지 왕국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해버렸다, 그럼 중국 경제는 몰락해버려. 그러면 즉시 홍콩이 중국에서 분리하겠다고 나서고, 그 다음에 광저우성, 길림성, 요령성, 또 우리가 있는 조선족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길림성. 길림성도 독립한다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중국은 거기다가 티베트가 또 독립할 거야. 그러면 중국 땅덩어리는 쫙 쪼개져요. 그것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다면,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전 세계가 재편되는데, 그때 내가 모두 해 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소국 연합을 만들어. 약소국 연합. 약소국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유엔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이 약소국 연합이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일본을 지배하게 돼. 그래, 이 사람들이 장사해 몰래니까 약소국 연합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 다 강대국이 들어와. 그래, 세계를 통일해. 그래서 내가 세계를 통일해내는 하늘에서 와 있는 위란 인간의 몸으로만 와 있는 것이 여러분하고 에너지는 정반대요. 맞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기 있는데 중국은 금이란 말이야. 여기는 목이야. 목하고 토는 뭐예요? 항상 우리 조상들이 미국은 믿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극하는 민족으로 돼 있어. 극.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막 우리한테 원조해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이 계속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목극토야. 목은 반드시 토를 극해요. 그러니까 목극토를 다른 말로 말할 때 목, 극, 생, 토. 이거 약자야. 생을 뺀 거예요. 목이 극을, 목이 극해지면은 토가 만들어져 버려요. 모를 목을 막 자극하면은 토가 나와요. 토가. 그러니까 목 속에서 토가 나왔다. 그러니까 토는 목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은 토를 극한단 말이에요. 극하지만은 목이 힘이 없는 건 아니야. 목은 중앙토야. 그래서 목 속에서 토가 나온 것이지, 목을 극하면 거기서 토가 나오지만은 목이 토를 이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잘못 알고요. 목극토 하니까 아니 목이 토를 이기는 줄 알아. 이게 이길극자야. 이게 이길극자. 그러니까 이 사주 보는 사람들이 목극토 하니까 아 목이 토를 이긴다 이렇게 알고 사주를 풀어요. 그 잘못 푸는 거야. 목을 극하면 토가 생긴다는 목극생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이 토가 없이는 못 산다 이 소리야. 목은 토가 있어야 나무가 살아 안 살아요. 토가 있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사이가 항상 미묘한 관계가 되면서 믿을 수는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마라. 중국은 중간이다. 소련에 속지 마라. 소련이 6.25사건 했으니까. 일본은 일어난다. 일본은 일어나. 자, 일본이 뭐예요? 응? 화라고 하자고. 응? 일본이 목과 화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함수관계. 흙 속에 불이 있어 없어요? 흙 속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은 우리나라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붙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풍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한국에 와 있는 것은 예, 중국이 달라이라마를 무서워하고 텐진 가초를 무서워하고 미국의 사드를 싫어하는 이 중국이 허경영의 공동자본주의가 중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중국이 어떤 사람은 전부 거지야.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주의는 말만 공산주의지 자본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자본주의냐? 개인 자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개인 재벌이 막 나와? 개인 자본주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흉내. 그러다가 중국이 한국 흉내 내다가 중국이 분할돼. 중국의 분할을 앞두고 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